안녕하십니까. 5분 신앙칼럼 호크마TV 심승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성령을 기쁘게 입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전도서 7장 26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여인의 유혹에서 벗어나는데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뜻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친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한편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 대신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를 없애면 기쁘게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말과 행동입니다. 사람은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은 마음의 상태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말 이전에 마음이 먼저 좋아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로써 죄를 짓고 말로써 의롭게 된다고도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것은 그 마음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 사탄은 그 마음에 머물 수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계신 자는 말뿐 아니라 행동도 선하게 나타납니다. 가령 친절하게 여긴다든가 불쌍하게 여긴다든가 타인을 용서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한다는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과 행동 이 두 요소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